알았어. 자, 김작가. 김작가 30점. 자, 니저 30점. 그 다음 또 누구야, 가. 제네시스 30점. 맞네! 아니, 20개 해버리면 되지, 그 무대. 20개 해버리면 되지, 그거. 야, 투구 진짜 개시원하게 치시네. 두께 0, 큐, 엄지, 검지, 두 손. 사락으로 잡아요? 뭔 말이여? 엄지검지를 잡지 뭘로 잡어? 엄지검지 엄지검지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로 갖고 걸치지 지금은. 매너검장님 미안하잖아. 오른쪽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큐 엄지검지 두 손가락 잡아요. 오른손 다 잡지 이놈아. 다 이렇게 잡지. 다섯 쪽은 다 잡지. 왜 손가락이 다섯 개겠어? 다 잡으라고 잡고 이게 왜 다섯 개겠어? 놓고 두 개, 세 개는 밑에다 받치라고 다섯 개가 있는 거지. 에이, 감사합니다, 인나송내님. 어떻게 의대를 갔니 너? 어떻게 의대 갔지? 어? 어떻게 의대 갔지? 방치워? 다 원래 쓰는 머리가 다 틀려. 형. 아... 형도 형 쓰는 머리가 다 틀리잖아. 감는 쪽으로 형이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 그게 아니고 다 틀려. 공부를 더 했으면 나도 갔지. 근데 중간에 공부보다 다른 게 더 재밌는 거야. 원래 다 그래. 공부가 재밌으면 공부 쪽으로 좋은 거 가는 거고, 운동 쪽으로 좋으면 운동 쪽으로 가는 거고. 3, 4번째 큐 엄지 검지 다 잡는다니까. 1, 2, 3, 4, 5를 다 잡는데 다 당연히 힘 배합이 좀 틀리겠지. 그냥 걸쳐 만나. 그리고 쳐봐. 자, 쪼개 한번 보고. 1296번째 감사합니다, 이나세 송내님. 야, 좋네 오늘. 좋아 오늘. 덩크유를 덕후유로 바꿨니 너? 에이 멍충한 놈 저거. 에휴 이놈의 새끼야. 그렇지, 오른손은 걸칠뿐이다. 우와, 안 들어갔지만 저 정도 나이시지 되나요? 안 들어갔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뚱아님, 뚱아 형님 한번 보세요. 오늘 8명이 어떻게 치나. 형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나 안 늘었나, 아니면 애들이 불안한 거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형님. 한번 잘 보세요 어떤가. 자, 오늘의 가란 가장 구라가 유력한 분입니다. 돌탱이님이라고.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지나. 곰탱이야 곰탱이야 돌곰탱이. 어? 씨불 돌곰입니다 곰. 열애반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맞죠? 19일? 내가 이분이 오늘인 줄 알았어. 헷갈렸던 거야. 이분이 안 나온다고 빵꾸난 줄 알았어. 이분이 19일. 정확히 맞췄어 지금? 맞췄지? 아, 못 맞췄네? 못 맞췄어. 자, 살타형님. 우리 살타형님 많이 늘었대. 살타형님이 이거 하면서 지금 많이 늘으셨대. 근데 이전에도 게임 잘 치셨어. 고점자도 이기고. 근데 바깥에서 담배를 태우시면서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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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야. 아~ 그거 알죠 여러분? 온다 온다 온다가 뭐냐면은 그 떨리는 감이 계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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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방금 전에. 방금 시작이 됐대. 어, 지금처럼만 치자 지금처럼만 치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있죠, 이게 오른팔에 힘이 들어간 거야 지금. 방금 친 게. 아~ 방금 친 게 오른팔에 힘 들어간 거야 여러분. 긴장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힘 들어간 거예요. 아, 참가하시려면 여기 밑에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점수 때 말씀하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자, 이게 좋다. 좋다. 먹개비님이지? 먹개비님. 지금 치시는 분이 최고의 먹수리. 오늘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구라예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은 다 구라다.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채디 먹수님하고 돌곰탱이 저 두 분이 최고 구라예요. 채디님은 보세요, 여러분. 연륜이 좀 되죠? 채디 먹수님 보자, 한번 나이죠. 맞네.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와. 많아. 이 나이면 불화가 돼야지. 아, 몇 시까지 오시면 되냐고요? 몇 시까지냐면은 9시에 시작을 하니까 땡스큐 수아빠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아이고 수아빠님 1000개 통큼 팬가입을 하셨네. 감사합니다. 땡. 감사합니다. 봐봐.
야, 아무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뭘 봐, 보기는. 이 아이씨야. 수아빠님한테 어? 설명해 주려고. 청년주나 수아빠님 잘 보세요. 여러분 듣지 마. 수아빠님만 들어. 여러분님 듣지 말고 수아빠님 들어. 수아빠님 잘 보세요. 이 최디먹스님이. 아, 땡큐 수아빠님하고 최디먹스님 아는 분이야? 모르지, 근데 나도. 근데 뭘, 그냥, 뭘 들으라고. 그냥 최디스 마크 설명하다가 보니까. 뒤둘레치가 자신 있는 공이거든? 그러면. 아, 몰라, 죄송해. 뒤둘레치가 자신 있다는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참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아빠님. 야, 이거 분명히 수아빠님이 여기 치신 분 중에 누구를 아시는 분일 거야. 그죠, 수아빠님? 아니에요? 오늘 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셔서 참기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막 찝지 말고. 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원래 그냥 통이 크신 분이야. 오늘 가입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야. 야. 두께 스승님, 저희 형님은 집에 가신 겁니까? 어, 누구 말한 거니? 아, 몇 시까지? 이제 9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 전에 게임을 치시고 오시려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게임 치고 노세요. 여기서도 치시고 봐봐, 해외 소분되잖아. 아, 다들 점수가 20점. 올마 따위. 20점. 9시까지만 오시면 돼요. 9시까지. 20점 올마따이, 올마따이. 올마따이. 아, 외국에서 잘 보고 계신다고. 야, 구글 본사에서 일하시는데. 아이고, 소녀 감수성 쩔은. 어퍼컷이나 뭐라, 어퍼컷. 뭐 맨날 이벤트 하냐, 씨. 우리 망하겠다, 씨. 이벤트 날마다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도 하고 싶죠. 재밌잖아. 날마다 이벤트를 하면은.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몇 달만. 그러면은 저희 방송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더 커지면은 막 여기저기서 우리 거 상품 걸어가지고 주는 거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디 뭐 꼭 당구 용품이 아니더라도 야, 우리 거 상품을 걸고 싶습니다. 걸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아지겠어. 천 개 받는이라고 글을 못 봤어요. 하도 기뻐가지고. 자, 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리는데 그 큐 있죠? 그 이벤트 큐, 흑단, 오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전 마친 5분. 아... 5분은 이번 주에 고려 대표가 없어갖고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좋다! 별풍선 100개 좋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큐 오늘 보내드렸어요. 오늘 보냈어요.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용품 계획, 일단은 로빈 형님, 용품 계획 광고는 지금 다른 데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안 겹치는 걸로 해서 할 건데. 아직 못 보내서 그 5분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5분은 제가 카톡 따로 할게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 누구? 아, 까먹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맞다. 조타님 큐 보내주실 거잖아. 555B 쓰신다며. 555B 그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보내주시면은 우리 두께씨가 그거를 완전 리피니시를 할 거예요. 리피니시를 새 거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받았는데 막 그립도 막 한 뭐 몇 년째 된 그 그렇지 그지 같은 그립 껴져 있을 수도 있고. 야, 뭐. 근데 진짜 리피가 안 될 정도면 어떡하냐?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형이 해봐.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세큐를 만들어서 세큐를 만들어서 다시 이벤트 한번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어, 다들 잘 쳐요 오늘. 잘 칩니다. 공만 풀리면 잘 칠 거야. 내가 봤을 땐 다 잘, 야. 야, 이것 봐. 야. 최고의 20점은 아니다. 야, 지금 이게 20점 사시냐고요. 20점 여러분. 아니야. 이거 당첨 죽이고 다 밀었어. 20점 아니야, 이거는. 예, 채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점이냐고. 여기 20점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자세가 어떠냐면은, 근데... 뒤로 이게 막 빠져있어. 어. 입, 뒤로 이렇게 이빨 빠져있는 자세에서 큐 무게로 잘 나가. 그게 사이즈가 있는 거야. 이거를 두껍게, 아니, 얇게 잡고 이렇게 좀 빼도 괜찮고. 이거 봐, 이거 잘 친다. 이거 봐. 니네 잘못 걸렸다. 어, 잘못 걸렸다. 니네 잘못 걸렸다. 지금 이건 잘못 걸렸다. 자세가 거의 대부분 하점자들이 전진 무에타이 자세가 되어 있거든. 이렇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아, 뚜아 형님, 210개 감사합니다. 어, 약쟁이 오늘 쏘돌이하자. 약쟁이 쇼돌. 감사합니다, 형님. 약쟁이 쇼돌 못 할 것 같네요. 뒤로 빠져 있잖아, 자세가, 그지? 이 상태에서 큐 무게로 쭉쭉 들어간다고. 그 1대 1점이 아니라는 거야. 야, 이건 봐봐. 진짜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진짜로? 야, 이건 23원 나야겠는데 최하. 화요일 날 와도 앉을 것 같은 그런 실력인데? 어, 23은 나야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일교 치고 총에 빠져라, 그래! 아니야, 오늘 이렇게 잘 치시면 유튜브로 하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게 20점이라고요? 하고 올려야 되겠다. 안 그렇게 되겠다. 올라오면 안 돼. 그러면 또 더 구라가 와, 유튜브 한번 올라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알았어. 그거나 당신은 그거. 당신은 어, 야. 와, 미쳤다 이거. 당신은 어디 가서든 구장에서 20점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앞으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23개 정도 알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방극현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라. 3큐밖에 안 돼. 3큐째 바로 보여주시잖아. 이렇게 치면은 나머지 7명 마탱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4점 쳤어요. 하나 더 치면 사은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사은품 줘야 되나? 아, 나 진짜. 지금 몇 점 쳐? 4점? 4중 1. 봐봐. 와. 아니, 이렇게 치는데 내가 알따로 줘야냐고. 이거 난 무정 털려. 어, 죽어있지. 난 죽었어. 어, 죽어있지. 난 죽어있어. 4중 1 원가락이 돼. 4중 1 원가락. 8점 야. 맞았어, 8점. 나는 8점 맞았거든? 나 8점 쳐야거든? 어떻게 치냐고. 못 치지. 한 달에 아, 한 번 나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에버리지가 0.5 이상은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나오지. 0.5 이상. 0.6까지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은? 공 잘 받으면? 자, 봐봐. 이게 이 사람이, 이 누구야, 이제. 삑사리님. 삑사리님이 완전하게 쳤다. 그럼 뒷사람들 다 가는 거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2점이 맞죠. 아, 이 사람도 잘 쳐. 마, 그래? 나이가 좀 있거든? 지금 제킬라우가 장난이 아닌데? 방금 야, 일중에. 자, 이거를 만약에 레지로 친다. 레지로 쳤는데 이렇게 조단까지 만약에 볼 수 있다. 어? 그러면 잘 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통 치면은 이렇게 빠져. 일부러 그렇게 뭐 잘 쳐 보이지는 않아.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잘 치는 실력은 아닌 것 같아. 일단 보자고 한번. 어, 각. 아니야. 어, 잘 치진 않네. 어. 구라치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너무 어. 그 저기 체디먹스님한테 힘채 있어갖고 뭐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 이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오늘은 체디먹스님하고 돌곰탱이 이 정도? 어, 그렇지. 이 돌곰탱이님, 체디먹스님.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구라치수고 나머지는 칠만해요, 여러분. 괜찮아, 나머지는. 그렇지, 이 정도가 20점 맞죠, 여러분. 이 정도가. 난구 왔을 때 큐를 막 던져버리는 거. 우라하코는 잘 쳐도 난구가 왔을 때 던지는 게 20점이죠, 여러분. 짜이님이지? 어. 역시. 짜이님도 좋아. 지금 치는 짜이님을 말씀해드리면은 20점으로 놓고 치시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근데 본인 다니시는 구장에서 18점으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18점으로 아, 승률이 막 10% 20% 10% 아, 나온대요. 어, 10% 20%도 안 된대. 어. 그래서 18점 내리셨는데 18점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20점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다. 근데 큐질은 되게 좋으신데 알수를 못 뽑는 거지. 뭐, 몰라. 어, 차, 어, 어, 봐봐 큐질 어, 보면 좋아. 어. 근데 이게 어떤 힘배합 비 어떤 길이 더 좋은지를 모르고 계셔. 5월 20점이에요. 5월 20점. 아, 이거 적어야겠다. 일단. 다 헷갈려 하시니까 여기 앞에다 적으면 되지. 맨 앞에다. 맨 앞에. 앞에다 적을까? 전부 20점. 아, 이거 홈이라는 기능을 모르세요? 그것은 앞으로 가? 어. 난 집으로 가라는 줄 알았대. 아, 나 홈이라고 적었네. 전부 20점 그냥. 어? 전부 20점. 좋다. 물어보지 마요, 여러분들. 적었으니까, 정확하게 적었으니까. 야! 뭐야, 회전 어디 갔니? 오셨어요, 모질이 형님? 아, 기계치 맞아요. 자. 기계치, 컴맹. 요, 좀 좋아졌어. 뭐야, 장갑을 왜 오른손에다가 끼고 있어, 쪼갱. 얘 왜 이래? 목장갑을 양쪽으로 꼈어. 얘 왜 이러니, 너? 땀 많이 나나 보다. 저게 오른손까지도 목장갑을 꼈어. 나 차도 간만에 봤네. 여자가 차를 하는 거. 땀 많이 나나 봐. 저번에 치고 구라치수 오니까 땀 나는가 봐. 손에서. 아니 검은 마스크까지 이해하겠는데 뭐 검은 장갑까지 양손으로 낄 필요가 있겠니? 땀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응. 땀에서 흥분하는데 미끄러지는데 어떡해. 자, 나 또 소정이 또 웃기네. 또 당구 치면서 보려고 하네. 이분 잘 치세요. 이분 잘 치신 분인데 지금 딱 무조건 이분도 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잘 치는데 방송에서 쪼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많이 쪼라. 이미 떨린대 다. 이미 떨린대. 자, 이 형님은 지금 나 설탕님이 그랬잖아. 그래. 아, 오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 방송 형님은, 시작하기 전에 이 형님은 진짜 떨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길게 빠지겠지 뭐 잘못하면. 됐어. 야, 좋다. 내가 봤을 때 설탕님이 잘 친다니까. 설탕님이
와 없네. 이런 게 가는 거야. 사실 이런 게 몇 개 빠지잖아. 그럼 20점들 가. 분명히 잘 치는데 이런 게 몇 개 빠지면 그 다음부터 가는 거야. 참 내가 공부를 하여튼 멍청해지긴 했나 보다. 왜? 삼선목수 사자성어를 까먹었다. 어? 삼선목수. 와, 내가 사자성어 많이 하는데. 삼선목수? 어, 저런 얘기가 있었어? 있지. 삼선목수가 이게 사자성어인데 까먹었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난 처음 들어봐. 삼선목수 그게 뭐죠? 삼선목수 이 사자성어가 까먹었네. 아, 멍청해졌네 진짜로. 우리 공부 안 해가지고 멍청했다. 풀코스 형님 오셨잖아. 풀코스 형님. 아이고 풀코스. 아, 왔어. 손이 곱다. 아, 아 삼사목수라고? 삼사목수 아니야? 삼사목수야? 아닌데. 아 구란이 또 나오셨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야. 다음 누구야? 지금 먹개비 다음이지. 아 내가 이 자리 껴갖고 디펜스 좀 해야겠는데. 나가 이 새끼야. 어젠 어제고 오늘 오늘이다. 나가. 어제 잘 먹었다 이 새끼야. 어제 잘 먹었어. 어제 풀코스가 쏟아가고 저 모질이 친구가. 닉네임 바꿨어요. 저 광장 형님이거든요. 광장 형님. 광장인데. 광장 형님이 그 닉네임을 바꿨어요. 뭐냐 풀코스로. 저희가 그 주말에 포천을 놀러 갔거든요. 저 형님네 집에 시합 때문에.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먹었습니다. 풀코스로 소주했습니다. 풀코스로. 가니까 간 밤에 삼겹살 사줘. 김치찌개 먹어. 김치찌개. 끝나고 당구장을 가요. 끝나고 당구장을 갔어. 당구장 가고 당구장 뭐 우리끼리 몇 게임 치고 막 다른 손님하고 치고 했는데 혼자서 그 게임비 다 냈어. 게임이 날라니까 다 냈어. 난 당구 야. 게임비 내고 이거는 호구야 호구. 당구 게임비는 진사람이 내야 하거든. 이건 안 돼. 나는 어차피 낼 게 없었어. 나도 없었어. 나도 없었어. 그러면은 나랑 당달 형이랑 1승 1패인데 당달 형 두 개. 당달 두 게임. 그다음에 광장 한 게임. 총 세 게임을 내는데 아, 두 개 세 개밖에 안 내네. 세 게임밖에 안 내는구나. 그거 먹고 나서. 그거 먹고 나서 집을 데리고 갔지. 아니지. 오뎅탕. 오뎅탕을 집을 갔다 오고 간 거잖아. 집에 갔다 왔지. 나 화장실. 태아가 어서 와. 야, 좋았어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일단 계속 치게 해야죠, 여러분. 체디목스님. 아니, 저희 체디목스님도 저희 방송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건데, 가끔씩 저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우, 조타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시합을 다녀왔지만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점수에 비해서 실력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아, 저 정도는 한 1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야, 뭐 3점, 4점까지 더 높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여러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평생 숙제입니다, 그거는. 아, 근데 시합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뵈는데 그거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시합을 만드는 데서 핸디 게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뭐 어떻게 점수를 안 올리는 거지. 평생 이거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 하점자님들 상대파 갈 때 어떤 걸 보냐고요? 예, 안녕하세요. 뭘 보냐면은 스트로크를 보죠. 초이스 플러스 스트로크.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스트로크는 좋아. 근데 초이스는 좋아. 근데 스트로크가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여기 샬타 형님이나 여기 지금 특히나 여기 짜이 형님이 그래요. 짜이 형님이 굉장히 스트로크는 좋은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데 길을 잘 모르신다거나 그리고 뭐냐 힘배합 자체가 어떤 힘배합인지 잘 모르시는 분. 되게 좋아요. 고점자 같은 큐지를 완전 갖고 있어. 짜이님 같은 경우는. 근데 치고 딱 막상 치면은 뭔가 약간 내가리가 없는 느낌? 맥이 없어. 약간. 아, 별풍은 아프리카에서 보내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보내는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아, 요즘 세계적으로 직방 치잖아요. 그 저희 방송 보고 시작한 거잖아요. 알렉스 김님. 저희 방송에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텔레비에서 그런 걸 해주니까 좋죠. 방송 보시면, 방송,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 텔레비에서 했던 그 룰로 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양구요? 양구를 왜 또 가지? 양구에서 왜 또 봐? 양구에 또 시합 있나요? 모르겠는데. 유튜브 별풍 어떻게 보내나요? 유튜브에서는 그 채팅창을 지우면은 위에 화살표 표시를 내리면은 그 투네이션이라고 후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후원하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죽방이 무슨 뜻이냐? 여러 명에서 치는데 즉석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즉석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그런 거죠. 즉석. 즉방, 그 다음에 죽방,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민식이 아빠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 죽방 룰은 많이들 치는 그런 룰이죠, 여러분. 치는 룰인데 방송에서 시도 자체를 못했었죠. 방송에서. 근데 저희가 그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어? 저거 저런 룰로 해도 재밌겠네? 하다가 보니까 된 거죠. 어, 되겠는데요? 됐는데? 확실히 점수가 아직은 그 저점자다 보니까 치신 분도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려고 그러고 다음 분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분도 나오고 있어요. 아우, 아무고토상님. 다음 주 월요일에 참가한다고요? 신청하셨어요?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두께 씨는 카톡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카톡 좀 확인 좀 해, 형. 방송이 별로 확인 안 하는 거. 뭐, 보냈대? 어. 방금 친신 분치 빅스님 카톡 보냈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 아, 응. 좀 봐줘. 저 웬만하면 저희 방송 때는 보라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주면은 한 번은 끝나면 되는데. 아, 스네커님도 다음 주 적혀져 있네. 스네커님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몇 점 치신 거야? 많이 치셨는데. 3점 쳤는데 이전에 조단 친 거 봤지? 아, 아무것도상님이 뭘로 예약하셨는데요? 아무것도상으로 바꾸고 싶어. 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걸로 하셔서 신청을 하셨었나? 자, 와, 공을 잘 받아. 어, 이거 공 잘 받는데 못 치. 잘 치신다. 약간 그 형님 비슷하네 이미지가. 누구? 아이고, 만능맨님 유튜브에서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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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유튜브 후원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좋아요. 지금 체디먹스님. 아, 뉴페이스들이 잘 치실 것 같네요 오늘. 뉴페이스들이 아마도. 아, 지금 딱 12시에 놀러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접시를 치신다고? 이거를? 아니겠지 설마. 오, 더블. 20점인데요. 오늘 전 첫 게임 에버 0.3, 0.35, 두 번째 0.65. 기복이 심한 해결 방법이. 20점이면 그 정도면 준수한 건데요. 0.35, 0.65. 두 개 합쳐서 0.5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양호한 겁니다, 지금. 한이님, 그 정도면 괜찮으신 거예요. 그게 그 정도 가지고 기복이 크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복이라는 뭐냐면 0.2를 쳤다가 그 다음에 1점을 쳤다가 0.8, 0.9를 쳤다가 그 다음에 또 0.1을 쳤다가 이런 게 기복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천안에서 출발하신다고요? 너무 뵙고 싶다고 12시에 오신다고 부담됩니다. 그렇게 오시면은. 그래서 차라리 다음 주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오시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게임 70분이라도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오셨는데 없으면 어떡해. 너무 죄송하다. 어떤 분? 시네컷님 다음 주에 참여하신다. 아 근데 오늘 온다고? 어? 오셔서 연습구 치세요. 연습구. 오셔서 연습구 치세요 해커님. 그리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참석하는데 지금 이 판은 한 시간 남잖아. 한 시간 정도. 이 판 어떻게 돌아가 한번 보세요 한번. 괜찮은 거야. 괜찮은 마인드가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별풍 어떻게 보내나요 말씀하시는데 유튜브는 별풍이란 게 없어요. 아프리카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만 있고 유튜브는 자 여러분 유튜브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마인드 좋아요 시네컷님 오세요. 시네컷님 별풍 아 시네컷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오시면은 중간중간 나와서 제가 공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세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 유튜브가 보면은 이렇게 보시잖아요. 밑에 여기 손가락 있는데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럼 맨 오른쪽 채팅창 보면 X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면은 그 바로 그 X 표시 누른 자리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세모나게 세모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후원할 수 있는 그 투네이션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모르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쪼갱 이 시각기 리우스는 되게 힘들어. 되게 얇게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살살 세게 치면 안 돼. 야 이 자식아 살살 치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오님 천원 기부 쌉싸비유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 구 역삼 세무서 사거리. 자 저번에 와서 오셔서 이분은 약쟁아 오두개풍 고마워 두개풍 땡큐 땡큐 고마워 땡큐 뚱아님 26 뚱아형님 미저풍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유스 친하게 지내용 키움 오늘 살려달래 누구? 약쟁아? 약쟁이가. 약쟁아! 야, 됐어! 약쟁아, 니꺼만, 니꺼만 7,000원 쳐! 아유, 시네컷님, 니 제품 감사합니다. 충분해! 니꺼만 쳐! 그럼 돼! 방금 치셨던 돌곰탱이님이 저번주에 한번 놀러 오셨는데, 죽세형, 클레어형이랑 쳤는데, 죽세형을 갖고 놀았어. 완전히. 남들이 봤을 때는 다이다인 줄 알았대요, 옆에서 보고. 그만큼 잘 치셨었어요. 해커풍 61개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자 이거 빵꾸는 키스가 날 것이요 따블을 치시오 요렇게 이 사이로 빠지면 몰라. 부드럽게 퀴즈 좋잖아요. 부드럽게 뭐야 아 몰라. 저요 183에서 184 정도 됩니다. 야 물고기 형님이 12개월 정기 구독권을 끊어주셨네. 아유 고기 형님 감사합니다. 고기 형님 네, 12개월 정기 구독권을 끊어주셨어. 감사합니다 형님. 땡큐 쌉싸비우스 형님. 형님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잔 하시죠 형님. 저번주에 한번 한잔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너무 자주 먹으면 서로 피곤하니까. 찡찡바님이랑 은우리님 화요일에 신청하면 받아주냐고요? 은우리? 신청 돼 있어? 찡찡바님하고 찡찡바님 세드라 저번에 보니까 찡찡바 찡찡바하고 응, 맺지? 은우리 은우리하고 언제 아, 화요일? 자 21.5일도 화요일이야? 없자 이번 주는 없잖아. 다음 주에는 한 명만 가능해. 다음 주에도 한 명만 가능해.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여기 또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아니야 이거 다인홍대장 한 명이잖아. 다인홍대장 응? 다인홍대장 한 명이잖아. 가능해. 가능해.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줄게. 두 명에서 찡찡바. 찡찡바가 누구냐 했더니 걔드만 잘 친다고 했더네. 아 김인수님 1,000원 기부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두 명. 자 다음 주 화요일도 끝. 신청했어. 했어. 아 진짜로 야, 여러분.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내가 봤거든. 자 월요일 날. 17, 18, 19점만 참석할 수 있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0점, 21점만 22점이 3 정도 아니면 20점, 21점만 참가할 수 있어. 이것도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왜냐면 20점이 너무 오르네 모르니까 17, 18이 살 괜찮지. 데가 없어. 괜찮지. 12월부터 한번 할까? 이거를 12월부터. 이거를 응? 아이 땡큐도 아님 조용히 해 좀. 84 84. 닉네임 수정해 주세요. 곰돌탱이 님. 왜? 돌곰탱이로 돼 있구나. 곰돌탱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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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 때문에 큐가 안 나가고 있구나. 어, 그럴 수 있어. 자꾸 찝찝해 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었어요.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저희가 여러분 보니 이제 안 되겠어. 월요일 날 1등 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1등을 했어. 뭐 너 다음 주에 안 된다고 그래. 찝찝 봐 이거. 오늘 누가 1등을 했어. 그분 한 명. 어? 또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이기신 분 한 명, 한 명, 한 명 해서 그 이긴 사람 1등만 모아가지고 쳐봐야 되겠어. 1등만 모아서. 찡찡 말았어. 다음 주 말고. 알았어. 각 날짜에 1등 하신 분들만 모아서 붙여놔봐야 되겠어. 구라 대 구라, 구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꼴등만 또 모아서 또 뽑아, 해봐야 되겠어. 그것도. 꼴등만. 진정한 된장 가리기를 해야 되겠어. 이제 안 되겠어. 이 하점자 사이즈에서도 이 차이가 좀 나고 있어, 많이. 어, 꼴등은 꼴등끼리 모아놓고, 1등은 1등끼리 모아놓고, 어. 해야겠어, 안 되겠어.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 모집을 해야겠어, 그때. 그리고 우리 12월 달에 대회 한번 갔습니다. 12월 달에 대회 한번 가자요. 아, 퇴학 안 하냐, 퇴학, 응? 퇴학 멤버들끼리. 태양, 한번 해야지. 아, 태양 멤버들끼리 해야 되는데, 아직 태양 멤버가 몇 명 있었냐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3명 밖에 없어, 13명. 13명 밖에 없어요, 태양이 지금. 지금까지 13명 밖에 없어. 좀 더 모여야 돼. 아, 30명은 나와야지. 20, 30명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2월 달 돼서, 저희 땡큐 당구배, 그, 2회를 열겠습니다. 저번에 당구 해커배라고 해가지고, 1회 열었었고, 그때는 고점자를 위해서 한 거고, 이제. 이거 정확히 설명해 줘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날짜는 여러분, 자, 아직 잡지 않았는데, 12월 달로 합니다, 여러분. 12월. 자, 12월입니다, 12월. 12월입니다, 12월이고, 저희 방송 출전하셨던 분들 대상으로만 참여하실 수 있고, 28점 이하로만 나와요. 28점 이하. 28점 이하로만. 30점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각 부스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1부, 2부, 3부, 4부로 해가지고. 자, 4부는 20점 밑에지. 어, 4부는 20점 밑에, 3부는 20점 초반, 2부는 20점 중반, 26점? 1부는 26점, 7점, 8점 아. 이렇게 돼갖고 가는 거고,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대회요, 대회. 어, 대회, 그, 토너먼트로 가는 겁니다. 토너먼트. 죽방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토너먼트로 해서, 그, 참가비 있어요. 3만원. 참가비 있습니다, 3만원. 근데, 그거 어차피 저희가, 상금으로도 더 나가고, 그리고, 큐도, 150만원, 200만원짜리, 우승하신 분, 거기다 상금까지 같이 해서 다 나갑니다. 상금 받은 거 다 나가요. 아니, 참가비, 그, 아니, 참가비 받은 거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다, 플러스로 다, 더 해서 나가요. 더 해서 나가고. 1등 큐, 2등 큐, 3, 4등 큐. 거기에 금액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금액까지 해서 같이. 상금도 같이 해서. 안녕하세요. 죽방은 5만원입니다, 참가비. 참가비 5만원, 죽방은. 대회는 저희 죽방 참가 한 분들. 감사합니다. 어, 영맨 뭐야? 저번에 참여했던 맞아. 그분 아니야? 맞아, 맞아. 맞잖아. 어. 근데 만약에, 봐요. 대회를 한다고 했어. 근데 죽방 친 사람만 나와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20명 나왔어. 노다지야.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20, 아, 20명만 나오겠냐고. 모르겠다. 여기 당구장에 오시는 분만 20명 나오겠다. 대회 합니다, 대회. 여기 죽방 참여하신 분들. 죽방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아빠님,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 하루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날 잡고, 그 당구장 두 군데에서 토너먼트로 해서. 아, 내 큐 안 돼. 진행을 할 거고, 그 8강이나 4강, 요 때부터 이제 방송 게임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8강이나 4강, 요 때부터. 네, 아마 키긴 킬 것 같아. 이쪽에서 하나 키고 이쪽에서 하나 키고. 이게 참가 인원에 비해서 큰 거지. 참가 인원에 비해서. 30점 안 돼. 뭐 많이 해봤자 뭐 50명, 60명 요 정도? 막 진짜 많이 나와봤자 뭐 70명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진짜로 봤는데 봐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있어.
우리 이게 왜 우리 죽방 친 사람만 칠 수 있냐면은 아 나이스 구라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구라가 없는 대회를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참 그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게 죽기 형 말대로 제 방송에서 나왔던 분들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알고 제 방송으로도 뵀던 분들이기 때문에 구라 점수 없는 그런 시합 연락하는 거죠 아니 각부 올라오면은 그 다시 본선에서 만나는 거죠 참 뭔 또 참 아 김동원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꼭 또 대회 열면은 대회 때만 참여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잖아 근데 그분이 물론 점수가 맞겠지 근데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 네, 솔직히 나는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에 난 솔직히 참관 안 했어 근데 팬이야 만약에 가입한 팬이야 와서 당구를 쳤어 우리랑 아니면 손님들하고 난 그 사람도 나오라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내 시간이 못 칠 수도 있잖아 근데 팬을 가입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도 많지가 않아 뭐 방극현 그렇지 아 인정 해줘야 돼 방송에 출연 안 하셨는데 여기 뒤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게임 치고 가시고 그런 분들 그런 분도 돼야 돼 제가 인정하는 걸로 그런 거는 제 권한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내 시간을 못 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좋죠 뒤에서 다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른 분들을 못 받는 이유가 뭐야 검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윤 수장님 검증대 회원들은 받을게요 오셔서 우리가 친 거 봤다 그런 분은 받을게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되지 그죠? 뉴패는 안 돼 뉴패는 뉴패는 안 됩니다 19? 19이라고 나이가? 아, 로빈 형님 같은 경우가 그 경우죠 형님이 저희 당구장에도 오시고 저도 형님 있던 대로 가시고 점수 네, 실력을 건데. 알고 있는데 니 저는 너 30점이니까 뭐, 너는 와 와서 심판 좀 봐 심판 아니라 운영진 이제 너는 운영이나 해 운영진이 나와 운영진 모질라 많이 작가 너도 운영진 모자라 지금 손이 모자라 그때 대회 때 와 갈 때 우리가 초코 팁이라도 몇 개 줄 테니까 좀 와 씨바 나가 너 나가 형한테 씨바가 뭐야 나가 알았지 와서 좀 봐줘 인원이 딸려 근데 돈 주고 쓸 수는 없고 와 운영진 어디서 운영진 모델 작가야 여기서 운영진 한번 하는 거지 옷 한 벌 줄게 땡큐 옷 아우님 그러세요 아 로그인이 아프리카 안 되신다고 또 말씀해 드려야 되나 유튜브로도 그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게 참 이상해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프리카는 사실 별풍선을 쏴주는 문화가 있잖아 그치 써주는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팬이 자동으로 되잖아 이 기능 자체가 맞아 근데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근데 별풍선은 맞았어 이거 지금 맞았어 별풍선은 사실 돈이란 말이야 그치 그거를 줌으로서 탱가입이 되는 기능이 되어 있고 그치 근데 유튜브는 그런 기능은 없어 없지 근데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 놨어 그렇다고 팬클럽이 되는 기능이 자동으로 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모르지 이 사람 팬클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닉네임을 외워야 돼 닉네임을 외워야지 닉네임을 외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거야 지금 켜놨잖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지금 안 켜놓은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공을 이거 보면 뭐 닉네임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돼 있어 이건 공을 빼야지 공을 빼야 천 원이라는 거잖아 천 원 천 개가 아니잖아 공 두 개를 빼야지 두 개를 빼야네 어렵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닉네임 좀 바꾸지 마 아 닉네임이 지금 머릿속에 다 찼어 이제 이제 시청자들 닉네임이 머리 다 찼어 더 이상 안 들어와 아무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도 같은 팬이라고 말씀을 팬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아 뭐 밥은 사줄 테니까 오세요 운영진 근데 점수가 좀 높아야 돼 왜냐 판독도 해야 하니까 아 얘 잠깐 오른손 왜 끼고 있는겨 긴장했어 지금 긴장했다니까 너무 이기고 싶은 거야 지금 자기는 이겨야 돼 저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이 구라치수 안에서 그리고 몇 번 맞았잖아 구라치수를 구라치수 몇 번 맞았잖아 야, 좋아. 나이스 쪼갱 이거는 뭐냐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간 거야 예 어서오세요 승호님
아. 자, 이거를 끌어도 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런 데가 있죠, 최성호님. 유튜브 가입은 말했잖아요. 후원하기 누르면 된다고. 에? 후원하기. 후원하기 하면 돼요. 근데 가입 자체는 안 돼요, 유튜브는. 표가 안 나. 가입을 했나 했나 몰라. 유튜브에서는 그냥 채팅 이쁘기만 해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는 닉네임 변경이 있거든요. 닉네임을 앞에 땡큐 쪼갱이 20점. 예를 들어 본인이 쓰는 닉네임 앞에 땡큐를 붙여주시고 땡큐를 붙여주면은 가입한지 알지. 닉네임 해줬다는 것도 닉네임 알고. 적고 그 다음에 수지 점수까지 적어주시면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인보기님 같은 경우가 땡큐 인보기 20점 20 이렇게. 아, 저 보면 선배 생각난다고요? 저는 군산 옆이에요. 25점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되지. 가능하신데 일단 팬클럽 팬가입 하시고 팬가입 하시고 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팬가입하고 닉네임 영어에서 좀 한글로 바꿔 주세요. 웬만하면 저 영어 잘 모르니까 저. 아니 하 군산이라고 아니 대훈 아빠님 아유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올라타님 있죠? 1300명 와 1300명 벌써 아니, 1300명 올라타님 군산이라고 호구호구 하지 말고 닉네임부터 바꾸고 가 닉네임부터 그러면 하지마 쪽팔리니까. 잠스76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죽빵 쳐서 10만원 따왔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자 팬가입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크게 한번. 예 아우님 참가 가능한거죠. 자 오늘도 우리 다 미션이 있죠? 유튜브 800개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업 좋습니다. 2만 후원 나왔어요? 응? 봤어? 2만 후원 나왔어? 안 나왔는데? 뭐야? 모르지 나는. 2만 후원 나왔어. 방금 되게. 후원 나왔다고? 야, 그러면 후원 명단. 야, 나왔네. 나왔어. 아,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아. 아이고. 이맨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맨원. 해밀린 감사합니다. 아. 이맨원 감사합니다. 놓쳤다. 후원. 우리 무한을 놓쳤어. 원래 울려? 아, 투네이션 왜 조용히 있던 거야? 자,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떻게 알았지? 2만원 후원 나왔다는 걸 하나 이런 걸 몰라. 열심히 보겠습니다. 열심히 봤고 그 보낸 건 제가 꼭 안 찾아 꼭 확인할게 제가. 예, 감사합니다. 아, 2만원 봤어? 아, 돈에 화면 떴었어요. 아. 그래도 우리 아. 시청자분들 다 알려주니까 뭐. 죄송합니다. 놓친 데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까지 놓친 데가 됐네. 이맨원 회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맨원 감사합니다. 후원. 아, 저게 근데 2만원 후원하기가 이게 누르면은 어디 나와? 후원준이 아, 방금 떴었대. 봐봐. 이게 메일 주소가 나오잖아 지금. 메일 주소 나오면 안 되고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나와야 되는데. 김규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가씨. 다시 이거 잘해야겠네. 응 다시 또 해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 유튜브 쪽에서 이거 하는 게 좀 어리버리해요. 아프리카에서는 뭔가 확실한 BJ가 왔는데 유튜브는 조금 어리버리하네. 우리 처음에 아프리카 켰을 때도 지금 이랬거든 지금. 이거보다 더 어리버리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 갔더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랑 있으면 다 더맨더맨 되는 거야? 나랑 해커가 있어도 더맨더맨하고 오고 나랑 당다량 있어도 더맨더맨하고 오고 더맨더맨 아니야. 저 머리 특출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특출나게 좋아요. 제 거 유튜브 아이디를 왜 물어봐? 안 알려줘. 제 거 뭐 해킹하려고 그러죠. 안 돼. 해커 거를 해킹하려고 그러더니 안 되겠다. 투게럭이야. 뭐가 다 와, 아우님. 아, 아우님. 야, 이거 잘 봐야 돼. 뭐가 틱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야, 아우님 5,000원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네. 소리 꺼놓은 거 아닌가요? 5,000 마리오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소리를 잘 들어야 하네. 아, 틱 소리 나네. 어렵네. 생각보다. 소리가 안 났어, 지금. 어문지 퉁퉁하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어문지도 하면 안 되네, 이거는. 아, 두께씨 당달 해커 바보 사명인데. 아, 나 진짜. 제가 제일
그 생일 빠른 거 알죠, 여러분? 오, 만능맨님! 오, 만능맨님 만 개! 11,000원! 11,000원 감사합니다. 기부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린다. 아, 좋네. 어, 소리 좀 키우면 된다고? 아, 키우면 안 돼. 화면을 주셔야 돼. 우리가 말하다가, 이건 우리 말하면 되는 거 아, 이게 이거네, 이거. 형, 티네이저 소원 알림. 아, 한 번, 여기, 왔어요. 소리 찾아냈어요, 여러분. 좀 더 키워봐. 좀 많이 키워놓고, 이번에 누가 보내면 한번 보자. 아, 좀 더 키워봐. 얼마큼가 보게 한번. 귀 찢어지도록 한번 들어보고 줄이면 되잖아. 오! 어, 됐나? 와! 해밀님! 3만원 기부 쌉싸비스! 아, 저 얼굴은 뭐야, 저거? 바꿔! 아이씨, 저 얼굴 바꿔! 아,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커지는 거야, 소리가. 사람들 커지라고. 안 돼, 이 정도 하면 돼. 아, 좋아, 저 소리 짱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어, 좋다, 좋다. 좋지. 아, 됐어. 좋네. 아, 해밀린 개큰 손. 3만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런 3만원. 오늘의 유튜버 하이런은 3만원. 별풍선 하이런은 1,000개. 가끔씩 해줘요. 어제 동두천에서 해커님 두께님 봤는데, 실물이, 두께님 실물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휘발유님. 감사합니다. 야, 또 이런 멘트 중에. 어저께 일탈하고 그냥 옆에서 쇼파에서 하루 면종일 잤는데. 에이. 아, 전 날 세고 왔어요, 여러분. 미리 봤는데 날 샜어. 뭐 어쩌라고. 그거 아셨는데. 잘못되고 날 샜어. 아, 총 안 나야 되는데. 안 나야 되는데. 낫지 뭐, 이거. 야. 감사합니다. 휘발유님, 근데 왜 아는 척을 안 했대? 그러니까. 아니, 왜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해주시죠.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 기로 한번 당구 한번 쳐보게. 자동용 구라 걸릴래다가 그저께 며칠 전에 금요일날 걸릴래다가 안 걸렸어요. 아니 뭐 해커는 뭐가 되긴 뭐가 돼요. 똥됐지. 수지 테스트 가능하다. 어? 응. 나 봤어. 소파에서 자는 거. 넘바위님 별풍선 넘바위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저는 일탈하고 부야가 나서 진짜 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주말에 어떻게 보냈냐면은 그, 저, 광장 형님네, 우리 있잖아요. 저희 열혈 형님, 광장 형님네 갔어요. 동두천을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밤에 10시에 갔습니다. 차가 없어서 저희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비 5만원 내고 갔어요. 가니까 형님이 고기를 세팅을 딱 해놓으셨더라고. 먹으라고, 빨리 먹을 수 있게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당구장을 갔어요. 당구장에서 한 두세 시간 놀다가, 당구비까지 다 내시더라고요. 뭐, 계산을 다 해! 형님이 부담스럽게 그래 여기 오니까 네 다 싸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광장 형님이 11시에 왔죠. 그렇죠. 11시에 갔죠. 그래서 그날 그 본 집을 갔어요. 광장 형님네 본 집을 갔더니 76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잠수님 별풍선 10개. 야, 광장 형님이 왜 닉네임이 광장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왜 닉네임이 광장이었는지. 그 다음날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옷을 가지러 갔어요, 광장 형님네. 갔더니, 진짜로. 네, 맞습니다, 팬가입. 여러분, 저희 뭐 장기 적출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기 경기도 포천이었거든요? 저희를 차에 태워가지고 무슨 그 살인의 추억에서 나오는 그런 길로 막 가더라고, 밤에 깜깜한데. 진짜 이건 어디 뭐 장기 뭐 적출대로 가는 기분이야. 그래갖고 딱 갔어요. 갔더니, 광장 형님네 집이 어느 잼스 76 별풍선 50 감사합니다. 야, 그 마당이 앞마당이 광장이에요. 광장. 아, 사진을 밤이어갖고 사진을 못 찍었어. 밤이야, 밤. 광장이야. 어느 정도냐면은 그 덤프트럭 한 10대는 될 수 있는 정도의 마당이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여러분 딱 마당이 여기가 입구면은 마당이 요만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트랜스포머 차가 있었어요. 트랜스포머 이런 거 있죠. 여기 차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앞에 야 하얗게 대가리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밤이어서 하얀 이것만 보여요. 트랜스포머 차 저 트럭이 딱 있는 거야. 진짜 멋있었어. 와 범블리라고요 그래? 범블리? 범블리? 어 나 진짜 와 광장 형님이 괜히 광장이 아니구나. 그리고 형님네 야 형님네 마당 엄청 큰데요. 이러니까 괜히 광장이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아, 너 내 광장 형님 개인적으로 쓰는 방만 13평이래. 13평. 13평이 방 하나가 13평이면 진짜 큰 거야. 아, 너 다 들었어. 너 같이 쓰잖아. 어. 내가 바보니? 근데 그 정도의 실제로 13평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지? 형네 집이 몇 평이야 지금?
물어보지 말아요. 몇 평이냐고. 형네 집 다 총 틀어도 몇 평이지 살고 있는 데가. 화장실 포함이냐 아니냐? 화장실 포함. 화장실 포함이야? 어, 화장실 포함. 이거 화장실 안 포함이야. 아, 8평 됐거든. 8평 될 것 같은데. 몇 명이 살아? 8평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그게 8평이야? 아, 형 옛날 건물이지? 반지라서 커. 아, 반지하고 옛날 건물. 8평 정도 된대. 뭐, 이거면은 내가 애니멀이니 5평에 사게? 형, 원룸은 원래 5평만 돼도 돼. 아니, 7평은 돼. 원룸. 원룸 7평은 돼. 참 장난하니 지금. 거기 거실이 있어 없어? 거실? 어. 거실이 아니라 어. 주방. 그치, 냉장고랑 그 가스레인지 있는 거 조그만한 거 있지. 어. 아니, 그러니까 주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밥 해 먹으라고. 밥은 해 먹기 애매해. 거기에 어. 싱크대랑 어, 어. 그다음에 그 다 그 신발 있지. 어. 구두목 꽉 차. 그 정도 돼야 거의 어. 7평, 8평. 8평 돼. 13평이면 얼마나 큰지 알겠지, 방 하나가. 별로 관심 없어. 어. 우리 집 아니면 관심 없어. 뭐 남의 집 13평이 뭔 상관이야. 우리 집, 난 우리 집만 관심 있어. 제가 봤을 때는 한 4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형이 집이 좀 크다고 그랬어, 이 형. 야, 가시팔 없냐, 가시팔? 가시팔 우리 집에 잤거든, 한 번? 아, 왜냐면 이 형 방을 알아준 사람이 당구치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지고 나서 그랬어. 그 저게 옛날 건물이라서 집은 크게 나왔다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진짜. 크게 나온 집이라고. 그래, 요즘. 않아. 요즘엔 되게 작어. 내가. 요즘에는. 내가 많이 살아봤다니까? 오피스텔을? 형, 오피스텔 아니잖아. 형, 지금 사는 데 오피스텔 아니잖아. 우리 지금 말고. 뭐, 그걸 또 물어보니? 웬만한 오피스텔 다 살아봤어. 근데 우리 집은 작은 거야. 아, 지금 큰 거라니까? 작은 거야, 그냥. 돈 더 비싼 거겠지. 저희 방이 그 앞에 그 쬐끄만 베란다까지 하고 해서 어, 한 6평, 7평 되나? 니네 집만 우리보다 크잖아, 형네 집이. 아니야, 니네 집만큼. 니네는 좀 직사각형이잖아. 어. 우린 정사각형이야. 니네 집보다 삐까삐까 해. 좀 더 큰 거 같기도 해. 근데 삐까삐까한데 우리 집만 5평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형 뭐 8평이래. 5평이라고 니네가? 어, 5평 정도밖에 안 되지, 원룸이니까. 그거 더 커 보이네. 아니, 나 비슷해, 아무튼. 뭐 신경 안 써. 야,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거기를 갔었어요, 여러분. 거기를 갔다가 아무튼 광장형님네 갔다가 나와서 어딜 갔냐? 마사지를 데리고 갔어요. 마사지, 발 마사지를 받자고. 아, 그 전에 먼저 또 다른 데를 갔지. 야, 거기 오뎅 먹으러 갔잖아, 오뎅. 그렇지. 거기가 대박이었잖아, 완전히. 어. 야, 아니 네 명이 갔어요. 배가 안 고프대. 나는 근데 그 새벽 그게 3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소주를 포천까지 그 뭐야 어디야? 포천에서 거기 동두천까지 갔는데 동두천까지 갔지. 여기서 바로 자자는 거 어떻게 자냐고. 왔으니까 바람도 쐴 겸 소주 한잔 먹어줘야지. 배 다 부르대. 결국 내가 막 찾았어, 막 뛰어가갖고. 그래서 내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오뎅탕을 시켰어. 뭔 그지 세 명인 줄 알았어. 존나 잘 먹어. 와. 태민1872 감사합니다. 별풍선 300개. 야, 별풍선도 사주시고 유튜브도 사주시고. 아니, 세 명이. 아, 감사합니다. 세 명이 햇반 시켜가지고 아유 밥 말아먹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야. 나는 안주로 조금씩 먹었는데. 아, 해밀린. 와, 세 명은 아예 파 먹더만 파 먹어 그냥. 세 명은 맛있다고. 아니, 그지 네 명이었지 완전히. 나는 그렇게 안 먹었어. 니네가 많이 먹었지. 참. 그래갖고 거기서도 또 우리 광장 형님 풀코스야. 닉네임 바꿨어. 그 다음날 바꿔줘서 닉네임 풀코스로. 거기서도 사주셨어. 거기서 사주시고. 야, 그리고 마사지를 나와서 마사지 발 마사지나 받으려고 갔더니 네 명은 없대. 야, 질이었다 이거. 조금 잘 쳤다. 야, 네 명이 없대. 네 명이 없대. 그래서 그냥 바로 위에 사우나 갔습니다. 어, 바로 마사지를 쏠라고 갔는데 마사지를 못 샀어요. 네 명을 받을 수가 없대. 그래서 그 위에 사우나 갔죠. 사우나에서 자고 저희는 시합을 나갔죠. 시합을 나가서 시합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갔는데 또 광장 형이 또 그냥 보내기가 미안했나 봐. 이번에 의정부. 의정부까지 저희를 또 데리고 갔어요. 저희 또, 뭐, 장기 적출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를 갔다. 와, 짤방꾸다. 주웠다. 양고기? 의정부에서 아, 양고기 먹었어요, 양고기. 양고기를 사주셨는데, 양고기가 난 또 그렇게 맛있는지 또 몰랐네. 또 거기랑 좀 느낌이 틀리네. 나는 근데, 여기가 더 맛있었어. 여기는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여기 약간 좀 레스토랑 같은 그런 분위기고 여기는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 그래서 좀 냄새가 조금 났어. 시장 분위기가 더 맛있었어. 난 이쪽이 낫더라고. 또 양고기를 또 먹으러 갔고 양고기도 다 사주셨어요. 또 미안하게. 안 되겠다. 야, 이걸 못 봐? 빵꾸 뭐 안 치는 거야, 이거? 못 봤어, 빵꾸를. 뭐야?
두코. 뭐 그리 세 보이진 않는데. 그 초이스 자체는 세 보이진 않네. 저번에 잘 쳤나 보다. 응. 저번에 잘 그래서 쳤나 보다. 저희가 미안해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형님 가시죠. 노래방 가시죠. 그래서 준코. 준코 노래방을 갔어요, 여러분. 준코. 아가씨 없는 건전한. 우리 아가씨 안 불러요. 준코 노래방. 뭘 불러, 돈 아깝게. 가가지고, 그, 이독사형, 당달형, 두께형, 저, 광장형, 다섯 명에서 준코를 갔습니다. 애들처럼. 가가지고, 180분 찍어주는 거야, 뭐. 남자들끼리 180분 놀라고 많이도 찍어주네. 난 그래도 싫어. 60분이면 딱 좋은데 180분이 싫어. 그러니까 180분을 찍어주네. 아, 60분씩 3분을 찍어줘야지. 지루해. 야, 중코를 가서 술 먹고 노래 좀 부르다가 이제 우리가 노래방을 저희가 냈죠. 11시쯤 출발했지? 아니가 넘겨왔나 우리가? 야, 근데 완전 풀코스로 사줬어 우리를. 아, 나 진짜. 그래서 닉네임을 풀코스로 바꾸라고 했고. 그리고 와 그거 얘기해 주자. 당달령 그거 피난 안 내도록 피난 갔다는 거. 형이 얘기해 줘. 아니 존나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존나 재밌는 거 있었어요. 그게 재밌지도 않아. 당달령 있었어. 난 재밌어. 내가 재밌게 얘기해 줄게. 그럼 네가 해. 내가 해줄게. 와 여러분 중코를 가면은 중코에서 안에서 담배를 태우잖아요. 담배를 태우는데 막 뭐 3명 4명 다 흡연자니까 폈어요. 근데 환기가 안 되는 거야, 환기가. 환기가 안 돼가지고, 당달령이 있었는데, 당달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그렇게 안 했어. 당달이 갑자기. 아니야, 여기. 아니, 당달이. 그거지. 아니, 갑자기 나는 여기 가는, 그 전화기 있잖아.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거지. 왜 전화기로 갔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아, 연기 많이 나고 나는 당연히 뭐 시키러 가는 줄 알았어. 아니지, 저기에 그거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준 거지. 여기에 뭐, 환풍기 누르는 게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 뭐 딱 잡았어. 그러더만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야. 저 여기 피난 비상구 있잖아요. 그 지도가 그려졌어,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라고. 피난 안 내도. 여기 불 나면 이쪽으로 탈출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알아들었어. 근데 우리 중에 몇 명이 못 알아들은 거야, 이 말투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방에 연기 꽉 찼으니까. 빨리 와서 이거 켜달라는 거였거든. 여기 불났다고. 불났다고 여기 지금. 불났다고. 여기 야. 지금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카운터로 가더니 카운터가 아니 문 입구로 가더니 게임 설명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해. 안 해. 한 시간 안 끝났어 아직도? 한 시간 안 끝났나 봐. 한 시간 안 끝났어. 야 그거를 자꾸 거기서 그 우리 당달 형이 그렇게 또. 갑자기 유머러스하게 그걸 또 이렇게 해버릴지는 몰랐네. 괜찮았어. 나 진짜 웃겼어. 당연히 웃기지. 진짜 웃겼어. 갑자기 딱 가더니 딱 여기 입구에 가면 여기 인터폰 있잖아요. 인터폰을 딱 들더니 나는 전화 들더니 여기 뭐 환기가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약간 좀 괜찮. 애가 센스가 좀 그러더니 좋아졌어. 얘 앞에 피난 안내도를 보고 여기 피난 안내도 불나면 열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불렀다고. 아 배꼽 빠지는 줄 알았네 우리 당달려. 야 저 또 누구야 저 새끼. 몰라 또 오겠지. 매니저가 했구만.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러고 와서 저 완전 시체 됐습니다. 오자마자 개시체. 그래갖고 어차피 지금부터 공설명하면은 힘들어. 지금부터 공설명하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 20.6부 경기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난 다음에 해줘야 돼. 당산호구님 아이고 당산호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치세요. 당산호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개나리는 32점이고 요즘 일하잖아 여기서요. 개나리가 원래 그거 하죠. 이래서 못 쳐요. 자주 참여했었는데 이래가지고 참여 못하는 거죠. 좋다. 저게 안 지겠는데? 안 지지. 많이 좋아졌어. 완전 이제 학구도 좋아졌어. 못 칠 거 같아. 짧게 빠지지. 아 친다고? 짧다. 짧지? 회전이 덜 먹었어. 저런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치는 순간 짧게 빠진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나는 쪼갱이 이거 짧게 뺀 게 좋아. 길게 빼는 것보다. 영매님 별풍선 30개. 야 영매님 30개 감사합니다. 땡큐 삽사비우스. 쪼갱님 폭탄 예상.
독탕이야. 독탕. 아유, 독탕이야? 독탕은 제가 볼 때 독탕은 아니고 혼탕일 것 같은데. 남녀 최디, 혼탕? 최디 먹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 여기 보면은 독탕은 아닐 것 같고 쪼갱이랑 여기 체디먹스님하고 남녀 혼탕 같아. 독탕은 파는 아닐 것 같아. 곰탱이님이 약하네 여기서는 느낌이. 다각에서 힘들어하네. 우리 설탕님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 중간 간간히 치셨어. 그게 독고다이님 그게 1대1 1대1일 때 이 다각 8명이 칠 때 그리고 압박감 그리고 내 순서가 가끔 오잖아. 집중력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돼 이건 8각은요. 죽방 저점자에서 죽방을 잘 치려면은 공을 일단 잘 기본적으로 공을 잘 받는 것도 떠나서 공 잘 받아도 못 쳐요. 그치. 중요한 게 뭐냐 죽방 구력이 많이 있어야 돼. 아 그 죽방 구력이 없으면은 아 죽 아무리 시합 때 경기 때 잘 쳤어도 죽방 구력이 없으면은 그 여러 명 치는데 여덟 명 치는데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자기만의 무대잖아요. 근데 거의 없잖아 20점 무대가 자기만의 무대잖아. 이 자기만의 무대에서 자기가 이 온 공을 놓치지 않고 잘 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 당연하지. 그거는 말이 안 돼. 땡큐 양돌 23님. 아, 양돌님. 야, 독탕이랑 혼탕이 뭐 몰라요? 독탕이랑 혼탕? 아이, 최대한 아, 나 진짜. 독탕은 혼자 있는 게 독탕. 혼탕은 혼합해서 같이 들어간 게 혼탕. 민식이 아빠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 아 민식이 아빠님 양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체디먹스님 혼자 집에 들어가서 집에 혼자서 탕 안에 들어가면 혼탕이고 남들이랑 같이 가면은 혼탕이고. 야 제가 요번에 어저께 그 시합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와 핸디게임이란 말이에요 핸디게임. 윤희왕님 별풍선 10개 땡큐. 윤희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302번째네. 자 핸디게임인데 그 한 20 정확히 그분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 근데 그분이 점수하는 점수를 참여할 수 있는 점수대가 몇 점이냐면은 23점에서 25점까지 빅보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칠 수 있는 점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대회 점수가 22점이에요. 대회에서는 22점을 놓고 치는데 그 점수를 놓으려면은 하우스에서는 23점에서 25점까지 놓으셔야 돼. 근데 이분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16강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 대회에. 야 근데 여러분 잘 쳐봐야 25점이라는 거잖아 그분은. 잘 쳐봐야 25점이라는 건데 실력이 어느 정도 치냐면은 야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에버가 평균적으로 그분 토탈이 0.8이 이상 나왔어요. 0.8 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토탈 그날 토탈 올라가면서 25점이라고 해도 0.8 이상은 잘 친 거죠. 근데 그날만 잘 치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아 뭐냐면 그 점수에서 나올 수 없는 인터벌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로 그냥 그분의 점수를 맥스로 쳐서 25점이라고 칩시다. 25점일 거예요. 23점, 24점이면 완전 더구라지. 근데 저 점수에 나올 수 없는 인터벌이 나와요. 저는 어디 하우스에서도 어느 클럽을 가도 저 점수에 저런 인터벌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그 또 에버리지도 또 그만큼 또 나와요. 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 핸디캠 때문에 이 괴물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회 자체가. 어떻게 그 점수 때 저런 인터벌이 나올 수가 있고 저런 집중력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에버리지도 물론 따라왔고. 야 너무하는 거지. 너무 빨리 친다는 게 아니라 인터벌도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인터벌을. 야 이건 섣불리 칠 공이 아니다. 그게 저점자 그 분들에서는 그런 뻔뻔함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천님 오수님. 아니요 그거는 노타발이고 인터벌이 없는 분들은 노타발이라고 그러고 인터벌이 긴 분들은 똥타발이라고 그러죠. 똥 싸는 것만큼 오래 걸린다고 그래갖고 똥타발. 응? 노타발이 있고 똥타발이 있는데
25점에서 똥타바를 잡고 있는 거죠. 87님, 별풍선 100개 땡. 아이고 해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많이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회는 타임아웃, 아마추어 세배에서는 타임아웃이 없죠. 타임아웃이 아니라 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0초 시간 제한. 점수들이, 아, 점수들이 짜도 짜도 너무 짜.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짜져요, 여러분. 너무 짜. 잘못됐지? 점수가 너무 짜. 땡큐, 해밀 87님. 아, 해밀님, 리저분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오스. 땡큐, 해밀 87님. 별풍선 52개 땡큐. 오두개분 감사합니다. 땡큐, 해밀 87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싸비오스. 이발개 감사합니다. 아, 대회 나가면 떨리냐고요? 조금은 처음에 맥큐는 떨리죠. 맥큐만 떨려요. 팔이 떨리는 거예요. 땡큐 방극현 21님. 아, 방극현님 100개 감사합니다. 졸려서 먼저 들어갈게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푹 주무십시오. 10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 나 올리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로. 몇 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동호회 분들, 저희 당구장 제 주위 분들, 저는 어거지로 올려놓거든요, 점수를. 늘라고? 점수 올려야 느니까 올리라고? 근데, 이제 올리지 말라고 그러려고. 자기 27점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기 시합 나갔더니 뭐, 25점이 자기보다도 잘 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 하는 게 나아. 야, 계속 불러줬지? 응? 불러드려야지. 자, 1교시 시역 선정 말씀드릴게요. 자, 1등이 역시 체디먹스님 1등 132R 132R 그리고 2등 닥스먹개비님 125R 3등 쪼갱이! 아 잘하고 있다! 107R 4등! 삑사리님 105R 5등! 짜인님 89R 6등! 살타님 85R 7등! 곰탱이님 돌곰탱이 곰돌탱이님 83R 꼴등! 약쟁이! 이제 내가 나가서 딱 본 결과